갑자기 제가 엄청 크게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지금 제 상태를 보시면 눈썹이 여기를 기준으로 뒤쪽이 실종됐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눈썹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눈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케이트 디자이닝 아이브로우를 씁니다. 이게 EX45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서는 좀 붉은 빛의 머리를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노란 빛을 많이 돌고요, 자연광에서. 많이 밝은 편이라서, 여기 중에 가운데 색깔, 요거를 많이 쓰고, 이거는 그냥 쉐딩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로 먼저 빈 공간을 채워줄게요. 브러쉬는 따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브러쉬를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고 하기는 처음인데. 일단 뭐 크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진 않고. 평소에 눈썹 정리를 하시는 대로 채워주시고요.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눈썹 모양을 그려줍니다. 오늘은 살짝 아치형으로 해볼게요. 남들은 이거 뒤에 잔털 다 정리하잖아요. 저는 너무 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남겨줘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얘를 좀 채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썹이 날때 앞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아래에서 요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나요. 그래서 좀 사나운 느낌을 살짝 죽여주려면 여기보다는 이쪽 위쪽을 살짝 채워서 처음에 이제 막 화장에 막 관심이 가기 시작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게 눈썹이었어요. 이렇게 대충 지금 이렇게 윤곽이 잡혔죠.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아콘입니다. 사실 제 눈썹에 쓰기에는 어둡죠. 근데 실제 털과 같은 느낌을 나게 하려면 조금 어두운 색깔로 결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게 좀 매트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없으면 유분이 없으면 이게 잘안 그려져요. 그래서 도도하고 네.
눈가는 유분기 처리를 해주는데 눈썹은 하지 않아요. 써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모양만 잡아주시고. 이런 느낌. 아이브로우 카라는 나중에 눈화장 다 끝나고 맞춰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니까 혹시 좀 서투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하나는 베이스를 이걸로. 루케 마이 아이즈 아이스 홍시 샤베트로 할게요. 이런 색깔이에요. 실제보다 더 분홍빛으로 나오는데 더 살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비 브라운 브러쉬로 저 같은 경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쪽에 그 주름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그래서 꼭 이쪽 경계선이 생겨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꼭선 그어놓은 것처럼 생겨서 화장, 눈화장 할 때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초점이 자꾸 안 맞네. 영상에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가슴틀에 눈을 떠주시고 살짝 눈앞머리 음영감 거의 별로 티도 안 나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자 지는 게좀 보일 거예요. 지금은 옆에 스탠드를 하나 켜놔서, 오, 눈에서 스탠드가 보이네. 스탠드를 하나 켜놔서, 이 정도로만 살짝 해주시고, 아래쪽 살짝만 쓸어줄게요. 이런 컬러감인데 이것보다 두톤더 어두워요. 이렇게 밝지 않아요. 이것도 뭐 거의 티는 안 나는데 쌍꺼풀 라인은 좀 그냥 기분만 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조명 때문에 이쪽이 그 전혀 발색이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발색되어 있어요. 거울로 봐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주름이라고 하나요? 요거. 끝에 이것도 몽고주름이라고 하던가 그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국 안 나게 만약에 조금 더 짙게 하고 싶은 날에는
펄 브라운 섀도우를 넣어서 쌍꺼풀 라인을 좀더 하던지, 아니면 그냥 삐약 건데. 비파이브 소울 브라운이라는 색깔이에요. 이게 그냥 갈색 아니고 약간 물 빠진 밀크 커피 색깔? 물 빠진이래. 물 빠진 갈색? 그 밀크 커피 색깔이어서 이거를 점막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점막 위쪽 색깔 입힌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약간 미간이 넓은 편이라서 앞머리를 채워주는데 이 색깔이 적당해요. 너무 갈색으로 하면 티가 많이 나고. 이게 아이라이너로 나왔는데 그냥 하고 쓱쓱 문지르면 섀도우 크림 섀도우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립니다. 케이트 젤 슬림.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흔히 정착했다고 하죠. 이걸로 여기 점막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냥 검은색 아이라이너가 어울리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눈에 검은색 테이프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눈꼬리를 살짝만 올릴게요. 이게 팁 아닌 팁인데, 여기 끝에 날카롭게 하고 싶을 때 그냥 손톱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카메라 보고 하려니까 진짜 어려운데. 그냥 평범한? 저 같은 경우는 속쌍꺼풀이라고 해야 되나? 쌍꺼풀이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눈인데, 왼쪽은 그나마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좀 크게 뜨면 쌍꺼풀이 사라지고, 이렇게 살짝 뜨면 쌍꺼풀이 보이고, 되게 얇은 쌍꺼풀. 쌍수 할까 생각 많이 뷰러를 씁니다. 뷰러는 시세이드 뷰러예요. 이걸로 찝을 건데, 이거는 카메라 보고 했다가 괜히 눈썹 뽑힐 것 같아서.
살짝 꺾여버렸다. 나같이 이렇게 좀 오늘 너무 라인이 두꺼운데 저같이 좀 이렇게 쌍꺼풀이 얇으신 분들이나 무쌍꺼풀이신 분들은 속눈썹을 좀 힘이 있게 해줘야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폴시 마스카라. 이렇게 무조건 처음 바르면 뭉쳐요. 그래서 오른쪽 눈 바른 다음에 왼쪽 눈 바르면 왼쪽 눈은 자연스러운데 이제 오른쪽 눈은 좀 뭉치죠. 이것도 힘들다. 렌즈 뭉치죠. 최대한 안 뭉치게 하고 싶은데도 뭉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카메라 앞이라 긴장했나 보다, 내 눈썹들이. 차라리 마스카라는 계속 바르면 안 되고, 마르고 나서 살짝 더 바르는 게 나으니까. 자, 이 정도로까지만 해주고. 눈 밑에 살짝 음영감을 줘가지고 눈화장에 좀 익숙해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는 자기 눈 모양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이라인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왜 무쌍꺼풀 가인 씨처럼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화장 되게 못했을 때. 부분만 살짝 선명하게 그리고 점막 들뜬 부분만 조금만 평소에 언더를 잘 하진 않는데 언더도 한번 해볼까요? 언더 할 때는 나중에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눈 밑에. 안 그러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발랐던 섀도우 브러쉬에 살짝만 꽁꽁꽁 찍어주고 원래는
이제도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을 쓰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펄시로 해볼게요. 아마 펄시로 하면 좀 별로일 텐데. 왜냐면 위아래 둘다 검은색 마스카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묻어도 발라요 저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그다음에 닦는데 그냥 면봉으로 닦으면 어차피 소용없거든요. 살짝 면봉 끝에 살짝 이렇게 파운데이션 묻혀서 닦으시면 자연스럽게 닦입니다. 펄시는 끝부분이 뭉치네요. 언더는 제가 오늘 되게 못 발랐는데 원래 이게 끝쪽보다 뿌리 쪽에 묻혀져 있어야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다음에 언더는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봉을 부러뜨려요. 그다음에 라이터로 지집니다. 이거를 고데기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씨가 안 꺼지지. 좀 불어서 식힌 다음에.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잘 보고 해야. 너무 식었다. 너무 식으면 잘안 돼요.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좀 동동 떠 보이죠? 살짝만 더. 언더를. 최대한 퍼트리면서, 선이 아니고 면인 척. 퍼트리면서, 언더를 칠해줍니다. 너무 진해지면은 막, 클럽 메이크업까지 되니까. 그런 건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눈 밑에 반짝이를 하는 게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인데요. 펄은 실버펄이에요. 그래서 자글자글 예쁜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남은 거 너무 많이 묻히시지는 마시고 살짝만 묻혀서 눈 위쪽 중앙 부분도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면. 너무 과했나? 간단하지만 꾸민 것 같은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눈한 벌이 살짝 더 포인트 줘볼까요? 실제로 보면 되게 발색이 짙은데 카메라로 보니까 덜하네요. 아쉬운데. 어색해. 카메라 보고. 정도로만 하죠. 괜히 욕심부렸다가 망하면 영상 못쓸 테니까. 눈 중앙 부분 가운데 살짝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브라우 카라로 옐로우 페이지죠. 그래서 앞머리를 반대 방향결로 이렇게 쓸어줘요. 뒷부분은 제가 눈썹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쓸어줍니다. 원래 뭉침 없이 발라야 되는데 되게 어렵네요. 네, 이로써 간단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평범하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고 있어요.